이터레이션 방식을 파워 1 그리고 리컬션 방식을 파워 2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1, 여기 지금 보면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X로 두고 뒤에 있는 것을 N으로 두죠. 이게 그러니까 승이 됩니다. 승이 exponentia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식의 result 먼저 줘야 되겠죠. let result equal 1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곱하기니까. 더하기 같으면 0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더 i가 0으로부터 작을까요? 0에서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n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result equal result 곱하기 뭔가요? x를 해줘야 되겠네. x.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1 곱하기 2가 리졸트라고, 다음번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다음에는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의 3승이면 3번, 4승이면 4번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So return result. 그래서 console 해볼까요? log power 1에 2의 뭐 7승은 얼마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돌려볼까요? 그럼 128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이터레이션 방식. 두 번째는 리컬션 방식. 리컬션 방식은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하나요? 리컬션 방식은 옆에 누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if 문장입니다. if 똑같이 x와 n이 들어줘야 되겠네. x, n 그리고 if n equal 1 옆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return x를 return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다른 걸 하는 거죠. 뭘 리턴하냐니까 리턴 파워 그죠? 2의 x에다가 n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겠죠. 뭘 곱해줘야 되냐니까 x가 있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x 곱하기 파워 2에 x와 n-1 요 제가 적어놓은 이것과 이전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거 다시 오셔버렸네. 다시 오시고 다르게 그림이 그려있죠. 요 그림은 여러분들 수업 나중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오셨습니다만 여기 있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러면서 요 그림 그때 그 그림과 요것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n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기 옆에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누가 있으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제가 그림을 괜히 지워버렸네. 자, A가 옆에 몇 명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으면 니들끼리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B도 옆에 몇 명이 있는지 보니까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있으면 니들끼리 계산해봐 라는 거고. 나중에 E가 왔죠. E는 보니까 옆에 누가 있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가 1이 되는 거예요. 1. n 이꼬르가 1이 됩니다. 그럼 2가 자기 값을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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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게 되는 거죠. 뒤에서부터. 그것이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console.log을 하는데 이번에는 얘는 power 2 그래서 2의 8상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128, 256 맞아.
여기에 리컬전 방식입니다. 그럼 이 리컬전 방식이 이 이트레이션 방식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방식을 쓰느냐 되게 궁금하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